안녕하십니까. 업그레이드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ABC형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302에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A형. A형을 전부 처음부터 한번 전체 풀이를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한 20년가량 출제된 문제 형태입니다. 그죠? 지금은 올해부터는 A형보다는 B형과 C형으로 문제들이 많이 넘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빈도수가 아마 낮을 겁니다. 그래서 A형을 나올 확률은 많이 없고요. 대부분 B형 아니면 C형 문제를 아마 받으실 거예요. 자, 그래도 한번 어쩔 수 없이 또 알아둬야 되니까, 그죠? 자, A형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그죠? 그리고 크게 문제도 없었고요. 자,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A형을 자,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시작을 하게 되면요, 먼저 딱 앉으면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그죠? 시험지를 나눠주고 이제 시험을 칠 겁니다라고 준비를 하고, 자, 그 전에 먼저 컴퓨터를 만지게 해줘요. 시험지를 나눠주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기초작업을 먼저 해두자 그랬죠, 그죠? 그러면 시간을 조금이나 더벌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작업을 이제 하고 한다고 봤을 때, 자, 우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만지셔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라 그래요. 한걸더 가가지고 타자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키보드 이상 없는지, 프로그램이 이상 없이 잘 사용이 되는지 확인하라 그럽니다. 그때 빨리 우리가 확인할 거.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확인하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지금 한네 가지 정도. 그죠? 네 가지 정도를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그죠? 급하게 확인하시는 거. 자,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냐면, 먼저 우리 청각기호 1반 같은 거 들어가 봅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여기 커서를 두시고 컨트롤 F10 누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청각기호 들어가려고 넣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초기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사용자 문자표나 유니코드인데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막상 칠때 마우스로 누르고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더걸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리 컴퓨터를 만질 때 세팅을 미리 해두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이용한 곳에 얘가 탭이 이동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우리가 작업을 미리 하자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청각기호는 한글 HNC 문자표 안에, 어디라고요? 자, 청각기호 1반. 여기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위치가 돼 있고요. 나는 안에 여기서 문자만 고를 수 있게끔 미리 세팅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랬다면, 자, 기본적으로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그냥 하게 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만약에 요걸 넣다 그러면 요걸 더블 클릭해서 이 입력 문자에 입력이 된 상태에서 넣기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만약에 시험 치다가 청각기를 넣을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요? 컨트롤 F10을 딱 누르면 지금 보세요. HNC 문자표의 청각기에 바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우스로 빨리 원하는 걸 찾아서 그냥 더블 클릭해서 넣기만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그죠? 시간을 버시는 거예요. 그죠? 괜히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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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요걸 미리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게뭐 있습니까? 한자 형태로 바꿔주면 좋습니다. 그죠? 자, 미리 어떤 걸, 뭐, 입춘이라 넣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입춘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F9 또는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자로 바꾸게 뜨겠죠. 그죠? 자, 우리 여기서 시험에서 뜨는, 입력하는 한자 형태는 어떤가요? 입춘 괄호 열고 한자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력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기화 됐을 때는 기본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요걸로 바꿔주잖아요, 그죠? 요걸로 미리 바꾸고, 자, 바꾸기를 한번 꼭 눌러주셔야 돼요. 바꾸기 눌러주시면 바뀌었죠? 이제 진짜 시험에 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시험에서 바로 입력하고 한자키나 F9 눌렀을 때, 이제 마우스 손댈 일 없는 거예요. 왜요? 여기 와 있잖아요, 벌써, 그죠? 자, 요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하나지만은 두 개, 세 개면 방향키로만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 이 한자가 있다, 다른 한자 선택하고 바로 엔터키만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시간을 벌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야 될게 뭡니까? 표. 자, 표를 넣을 건데요. 컨트롤 엔티를 눌러봅니다. 그럼 여기에, 자, 표 만들기가 뜰 거고요. 줄 개수, 칸 개수가 이미 숫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크기 증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여러분은 우리가 많이 쓰는 형태. 자, 기본적으로는 6줄이에요. 6줄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칸 수는 5칸 아니면 네 칸입니다. 기본적으로 A형 같은 경우는 주로 5칸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B형, C형은 뭐네 칸이 주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다섯 칸을 입력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나중에 수정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네 칸으로 바꾸면 되고, 만약에 시험에 다섯 칸은 다섯 칸 그대로 쓰시면 되고, 네 칸이면 네칸 수정하면 됩니다. 그죠? 자, 너비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단의 맞춤이나 자동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시험에 나오는 단들이 내가 표를 넣게 되거나 이러면 크기가 거의 79 정도에 맞춰져요. 이 단에 맞춤을 하게 되면. 그래서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임의 값을 줘서 그냥 아예 우리가 79로 바꾸는 걸 권해드려요. 그러면 괜히 손댈 일도 없고, 혹시나 잘못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아예 내가 값을 정해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자, 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을 해놓게 되면 알아서 얘가 조정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딱 크기가 정해졌잖아요. 그죠? 33에서 34라고 높이를 그래 주라고 지금 세부 지상이 대부분 지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동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늘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컨트롤 키로 전체 표를 선택해서 컨트롤 키로 아래 방향 키를 눌러서 한번 정도 누르면 대부분 33점 얼마가 더하긴 들어가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임의값을 줍니다. 임의값을 줘서 정해진 값들을 그냥 입력합니다. 그 대신 조금 더 크게 34로 줍니다. 물론 33을 줘도 상관없어요. 자, 34로 주고, 자, 만들기를 누를 겁니다. 자, 그런데 딱 하나 빠졌죠, 그죠? 꼭 글자처럼 취급이 들어갑니다. 표는 그래요, 그죠? 표는 세부 이상의 글자처럼 취급이 안될 수가 없어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고 중앙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요. 그래야 다음에 또 엔터를 쳐가지고 한 줄을 띄워서 거기 차트가 들어가면 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을 꼭 해준다. 그래서 줄 칸, 너비, 높이 값을 주고 글자처럼 취급. 아시겠죠? 자, 크기 지정은 뭐 제가 시킨다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써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글자처럼 치면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꼭 임의의 표를 넣으세요. 자, 이랬다면 이제 직접 이제 시험에 우리가 시험 딱칠 때, 자, 표를 넣어야 되더라, 그죠? 입력하다가 표를 딱 넣을 일이 생겼다 그러면 컨트롤 엔터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표 만들기가 뜨면서, 자, 여섯, 다섯, 아까 입력한 값이 그대로 있죠? 그럼 눈으로 확인만 하고, 만약에 칸수가 4개면 4로 고치고, 엔터키만 치면 끝납니다. 그죠? 되시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또 안에 입력을 따다다다 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했습니다. 그럼 세 가지를 지금 우리 세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팅할 게또 하나 있습니다. 요 표를 만들었다면 표를 아무 데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L키, 테두리 넣는 L키 누릅니다. 그러면 선모양 바로 적용이 체크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요걸 끕니다. 끄고 임의로 하나 아무거나 주고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넣습니다. 이제 시험 치다가 표를 넣고 내가 L키를 눌러서 우리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줬다 캐주 선택하고 L키를 눌러서 네 가지를 줄 건데 그 중에 테두리 부분에서 가면 이제 선모양 바로정의 체크가 해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끔 깜빡하고 안 하고 막 하시다가 또 하고 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체크 해제를 해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을 꼭 해버리니까 다음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표까지 주고 또 하나 더 이제 우리가 그림 넣기 할 때, 컨트롤 NI를 눌러서 그림 넣기 할 때요. 자, 기본적으로 그림은 CWP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CWP로 가가지고, 자, 그림을 하나 찾습니다. 지금 저는 WP가 없기 때문에, 자, CWP를 갔다면 그곳에 가서 그림을 하나 선택해요. 그럼 그림이 뜰 거고, 자, 문서에 포함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문서에 포함이 안 되면 내가 저장을 했을 때 그림과 저장한 이 데이터는 서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전송을 하거나 했을 때는 그림은 그대로 있고요. 그 문서만 날아가요. 그리고 그 그림에 들어간 그림이 들어갔던 장소는 사각형 틀로만 표시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서에 포함을 해서 우리가 본드로 우리 풀 같은 경우로 사진을 종이에다 붙였다 보시면 돼요. 이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종이에 사진을 올려놓은 격이 되면 그럼 나중에 종이만 싹 빼면 어떻게 됩니까? 사진은 그대로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풀로 붙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문서에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해요? 종이하고 바로 붙여버린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종이를 들어도 사진이 같이 본드로 붙여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지 않겠죠, 그죠? 자, 문서에 포함은 반드시 체크가 돼 있습니다.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요게 마우스 크기 지정 있죠? 요건 해제를 하십니다. 나중에 그림 넣기를 했을 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야만이 그곳에 그림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도 잡아서 드래그 하고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커서가 있는 곳에 바로 마우스, 그림이 입력이 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체크를 해제하시고, 만약에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더라도 체크를 해주시고, 해제해 주셔야 되고, 그죠? 자, 문서에 포함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하나를 넣습니다. 하나 넣었으면 이제 어떡하냐. 다시 가서 컨트롤 NI를 해보면요. 자, 이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그림 넣기 했을 때 이걸 또 일일이 또 찾아서 체크 해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기본 세팅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다 된 겁니다. 요 정도까지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해주셨다면 또 다른 것도 시간이 남았다면, 자, 미리 봐야 될 게, 이거 너비죠, 그죠? 이런 거. 자, 보기에 가셔가지고 쪽윤곽 상태로 바꿔주시고, 그죠? 그리고 문단보호 보기를 꼭 해줍니다. 여기 문단보호죠? 그래야 내가 한 번 줄 바꿨는지, 두 번 줄 바꿨는지, 문단의 끝이 어딘지, 그런 거 알 수 있죠, 그죠? 문단보호는 꼭 체크하세요. 되시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폭 맞춤을 해줍니다. 우리 크게, 최대한 크게 보기. 자, 요런 기본을 해놓고, 이제, 이제 이상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손도, 이상이 있으면 손도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죠? 이상이 없다면 기다리시면, 이제 다 끕니다 하고 다, 탁, 화면이 꺼지면서 다시 이제 화면을 가릴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실 거예요. 그죠? 자, 시험지를 나눠주면, 시험지가 종이가 두 장입니다.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첫 장에는, 어떻게 해요? 표지 앞면, 그 다음에 요 뒤, 바로 뒷장에는 세부지상, 그리고 다음 장, 첫 장에는, 첫면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렇게 됐습니다. 여기 돼가지고, 우리 이제 문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요거 보고 이제 타자를 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종이가, 코팅된 종이가 두 장이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이 받았을 때, 딱 먼저 해보셔야 될게 뭐냐면, 여기 앞에, 맨 앞에 표지를 먼저 쭉 보세요. 쭉 보고 내가 연습한 것과 같은 어떤 수치, 요거는 기본이죠, 그죠? A형 같은 경우는 모두 20에다가 머리 꼬리말만 10입니다, 그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B형, C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왼쪽, 오른쪽은 20이고 나머지는 10입니다, 그죠? 자, 그런 수치들을 늘 연습 똑같으니까 요거는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다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2단이고 8mm고, 그죠? 0.1mm 실선입니다. 되시죠, 그죠? 요런 거 눈으로 보시고, 쭉 보시고, 드레스기 뭐, 이런 거 다, 기본과 오피스 테마를 사용한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요것만 틀린 뿌리에요. 요것만요. ABC형 따라서, 요것만. 그러니까 요거는 볼 일이 없으니까 요걸 자, 뒤로, 딱, 뒷면으로 딱 넘겨가지고요. 요걸 앞에, 맨 앞에 보이게 한 다음에, 그게 책꽂이 같은 꽂아두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딱 꽂아두시라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실 거예요. 거기 선생님들이. 설명을 막 합니다. 시험에 관해 설명하고, 요런 거, 요런 거 조심하시고, 그런 말 들으면서 요걸 한번 쭉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늘 연습하던 거 수치들 있죠? 미리 한번 봐주면 그만큼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죠? 표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그죠? 요런 것들 실선이 0.1mm. 늘 하던 그대로다. 아니면 약간 바꿀 수도 있습니다. 0.1mm. 왼쪽, 오른쪽 없어. 이런 거 미리 봐주시면 나중에 눈으로 이걸 읽을 필요가 없어요. 미리 봐놨으니까. 그죠? 이제, 아, 요건 요렇게 똑같더라 하면서 이걸 볼 필요 없이 바로 테두리 가서 세 개를 따라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거 미리 우리가 많이 하던 방식, 변하지 않는 것들은 주로 이런 것들을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요건 늘 하던 거 그대로네? 요거는 내가 나중에 할 때 요걸 세부지상에서 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거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차트도 마찬가지죠, 그죠? 차트도 늘 하는 거, 그죠? 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지 한 번만 눈을 쭉 쫓아 봐주시면 굳이 다시 와서 이 세부지상 내용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요런 것들, 그죠? 요런 것들 늘 하던 거지, 그죠? 요런 것들 수치들 한번 싹 봐주고 똑같다 그러면, 내가 차트 바로 작성하고 이걸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 쭉 한번 읽어 봐주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세요 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하고, 이제 여러분 화면에 가려져 있던 부분이 없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 오른쪽 위쪽에 시간이 탁 뜨면서 시간이 이제 29분 59초 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제 그때면 어떻게 해요? 다다다다다 그죠? 옆에서 막 사람들 막 엄청나게 빨리 칩니다, 그죠? 자, 그때 긴장이 많이 하세요. 이제 자기가 실력이 안 되신 분들은, 타자 실력이 안 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 막 타자 치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럼 그 소리에 벌써 긴장이 돼가지고 내 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에 너무 신선이 맞죠. 처음에는 천천히 하신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진짜 시험이다 생각하고 쭉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이제 시험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게 뭡니까? F7. F7 누르고, 자, Alt T를 누가서 우리가 20, 지금 A형이죠. A형은 어떻게 해요? 20 그대로 둡니다. 그죠? 20. 그리고 탭키 눌러서 나머지 10. 탭, 10. 아, 20이죠. 그죠? 20. 20. 그 다음에 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20이고요. 자, 그리고 탭 눌러서 또 어떻게 꼬리말은 10으로. 그리고 아래쪽은 20으로. 자, 이걸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죠? Alt T 누르고 20. 그리고 10. 20, 20, 20, 20, 10, 20, 그리고 바로 엔터 딱 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할 거는, 우리가 제가 설명드린 건 다단 만들기를 먼저 한다 했죠, 그죠? 자, 다단 만들기 2단으로 나눌 겁니다, 그죠? Alt W, U, E. 자, 둘 거고요. 이제 봐야 됩니다, 그죠? 아까 봤죠, 그죠? 뭡니까? 미리 봐뒀습니다. 괜히 그걸 또 앞장으로 가서 또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자, 구분선이고, 그죠? 지금 8 간격 8mm 그죠? 이게 답니다, 그죠? 저리 설정. 자, 쪽 테두리 배경입니다, 그죠? 쪽 테두리 배경은 Alt W B 그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Alt 단축키는 Alt 키 누른 채로가 아닙니다, 그죠? 설명이 들으셨죠? 잘 모르겠으면 재생목록의 동영상을 찾아보세요. Alt 키는 우리가 바뀌었어요, 그죠? 2010버전에서 Alt 플러스 어쩌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Alt를 누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Alt를 떼고, 다시 W 누르고, 떼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누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Alt 떼고, W 누르고, 떼고, 다시 B. 그죠? 그렇게 했죠. 그죠? 자, 쪽 테두리 배경 이제 보셔야 되겠죠? 쪽 테두리. 선의 종류, 굵기고, 위치. 자, 봅니다. 그죠? 자, 이중실선이네요. 그죠? 이중실선. 0.5고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중실선 0.5입니다. 기본 값이. 자, 모두라는 말이 모두 다 주라는 겁니다. 테두리를 다. 자, 위치 줍니다. 쪽 기준이고요. 왼쪽, 오른쪽, 이건 모두 다 같이 준다 했죠. 대부분,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5다. 다 5네요. 그냥 없죠. 6이라면 6. 5.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 했죠. 그죠? 설정. 자, 됐습니다. 이제 들어갈 건 뭡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다음 거는 쪽 번호, 그리고 머릿말, 꼬리말. 요까지 미리 준다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컨트롤, MP, 페이지. 그죠? 자, 이것도 사실은 요, 맨 밑에 있지만은 쪽 번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걸 볼 필요는 없어요, 그죠? 바로 문제에 가 보시면 답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아라비아 숫자도 같고 줄표도 같고 자 시작 번호가 3입니다, 그죠? 벌써 이거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괜히 표지 가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차피 시작 번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 가서 바로 요소 다 확인하시면 돼요. 아, 쪽 번호 모양이고 줄표 놓고 시작 번호 4다. 이게 끝입니다. 그죠? 여러 개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Ctrl NH, Head, 머리말. 자, 이것도 마우스 쓰지 않겠죠? 바로 머리말 체크되어 있고, 모양 없음이 되어 있으면 바로 엔터 그냥. 머리말은 바로 Ctrl NH, 엔터 바로 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를 다시 보셔야 되겠죠? 그죠? 문제, 한국 통계라고 치고요. 한국 통계라고 치시고, 자, Ctrl A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Alt L.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식을 줄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세부지상이 확인해야 되겠죠. 머리말 한컴도둠 10포인트 진하기. 자, 10포인트 한컴도둠 그죠? 한컴도둠 솔잎 한컴도둠. 아, 제가 왜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한컴도둠을 찾으시고 10포인트 찾으시고 진하게 자, 남색, 글자 색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오피스 테마 아니면 기본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없다면 바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본 아니면 오피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자, 남색입니다. 남색이 어디 있나요? 자, 남색이 여기 있네요. 그죠? 자, 6013이 맞습니다. 그죠? 맞으면 되고 없으면 바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은 뭐 80%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죠? 바로 가서 남색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선택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설정. 됐죠? 그죠? 자, 가운데 그런 거 없습니다. 끝. 그럼 나와야 되겠죠? Shift ESC.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꼬린말, Ctrl N 또 H 들어갑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마우스도 손대지 말고 이제 머리말에 돼 있는 걸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만 누릅니다. 그럼 꼬린말 가죠? 그리고 바로 엔터키. 됐죠? 그죠? 자, 여기 봐서 다시 갑니다. 꼬린말 부분을 쭉 보시면
그대로 치셔야 되겠죠, 또 그죠? 이슈 분석. 이슈 분석 띄우고, 자, 띄우기 잘 보시고, 신혼 가구, 현황. 현황이라고 입력하고, 바로 컨트롤 A 누르고, Alt L 바로 누릅니다. 그죠? 볼 거 없습니다. 자, 또, 꼬린말 부분, 휴먼 명조 10포인트 진하게. 자, 휴먼 명조 10포인트고요. 자, 휴먼 명조 찾으면 됩니다. 그죠? 또 휴먼 명조 찾고. 자, 그 다음에 10포인트 진하게. 남색입니다. 이것도 그죠? 남색 갑니다. 또. 자, 남색이지. 주황이죠. 그죠? 주황색. 자, 주황색 132 이게 아니네요. 그죠? 50%. 자, 58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없네요. 그죠? 58이라는 게 아니니까. 그죠? 주황은 주황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오피스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서 주황색을 찾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보면은 오피스는 어둡게, 그리고 기본은 밝게, 이 말입니다. 자, 어둡게 되어 있는 거는 오피스 찾으시면 돼요. 어둡게라고 나온 거는. 자, 여기 보면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한번 껐다가 다시 뜨거워서 누르시면 된다겠죠. 그죠? 자, 102.0 맞죠? 그죠? 50% 어둡게니까 조금 어둡게. 40%, 80%. 자, 여기 보면 있네요. 50개 그죠? 요거 선택하시고, 자, 다 됐습니다. 설정 하나 남았죠. 가운데 정렬 컨트롤 시프트 C 센터 그죠? 자, 또 뭐합니까? 시프트 ESC 됐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아까 요 쪽번호 넣을 때 하나 빠졌네. 그죠? 자, 다시 컨트롤 NP 가가지고, 자, 요걸 체크를 안 하고 넘어왔어요. 그죠? 요것만 설명드리다가, 자, 여기 오른쪽 아래쪽이죠. 그죠? 넣기 됐죠? 그죠? 요런 거. 자,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시작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4번으로 바로.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자, 지금 머릿말 꼬리말까지 넣은 겁니다. 자, 이걸 굉장히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린 겁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모두 다 우리가 돌아가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왔을 때, 자, 이제 어떡합니까? 제일 시작, 설명 시작하겠다. 시작하면 F7. 알트티 20 탭 10 탭 20 20 되버렸네요. 그죠? 제가 자꾸 실수를 하네요. 10 그죠? 탭 20 10 20 엔트 그리고 단 나누기 알트 WUE 자 2단이고요. 고무선 넣기 넣을 거고요. 8.0이고 적용. 자, 그 다음에 족테두리 배경 ALTWB 다음에 가서 족테두리 배경 또 선택해야 되겠죠. 보고 족테두리 배경 이중실선이고요. 0.5고 모두 줄 거고요. 족기준 5고 그대로 설정. 자, 그 다음에 컨트롤 NP 여기고요. 아까 봤듯이 문제를 보고 자, 문제를 보고, 문제에, 자, 사고, 여기에 넣고, 사고요. 그리고 넣기 누릅니다. 그죠? 되셨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NH. 자, 문제를 또 보고, 글을 치십니다. 한국 통계라고 넣을 건데, 이런 걸 엔터 치시면, 아니죠. 자, 여기서 한글에서 엔터 치면 바로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한국 통계. 자, 그리고 컨트롤 A. Alt-L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서 세부지상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죠? 세부지상에 자, 머릿말 부분 한큼 도둠 10에 진하게 남색 한큼 도둠에 진하게 남색입니다. 남색을 선택할 건데 자, 남색이 지금 없어요. 그죠? 아까 우리 오피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기본으로 가서, 자, 남색에, 요걸로 했죠, 그죠? 안 보이면 다시 가서 남색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설정.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나오고요. 똑같이 컨트롤 NH,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한 번만 엔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꼬리말 부분을 입력합니다. 이슈 분석, 국내 신혼 가구 현황. 그리고 컨트롤 A 누르고 Alt-L 바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세부 지상에 가서 자, 똑같이 바꿔 주면 되죠. 그죠? 10포인트고요. 휴먼 명조고요. 휴먼 명조고 진하게고. 자, 그다음에 주황의 102.0이 오피스겠죠. 어둡게니까. 그죠? 자, 가서 오피스 가서 자, 주황색 안 보이면 다시 가서
자, 50. 여기죠, 그죠? 자, 설정.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컨트롤, 시프트, C. 그리고 시프트, ESC까지. 자, 이게 우리 문장 입력 전, 우리 입력하는 걸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문장 열심히 쳐야 됩니다. 빨리 쳐야 됩니다. 빨리 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였죠? 자, 제목을 다 치락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글상자 안에 제목까지 다 칩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이 제목을 보기 위해서 다시 여기를, 문제를 또 넘겨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 다 쳤다면 바로 세부지상에서 바로 그냥 다 세팅해 나가면 됩니다. 그죠? 그 순서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아예 여기다 문장 입력할 때 이것까지 다 치는 걸로 여기 첫 장에, 첫 줄에다 다 치고 그 다음에 요거 입력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력하고 입력하고 쭉 입력해 나갑니다. 표까지 다 입력합니다. 차트는 입력 안 하고요. 자, 저기 한 줄 띄워야 되고, 요 표 밑에도 한 줄 띄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목들, 요것들 치고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또 쭉쭉 지나고, 그림은 나중에 넣을 거고, 글만 쭉 칩니다. 그죠? 그 띄워쓰기, 줄 바꿈, 요런 거 잘 보면서, 여기까지 관련 자료까지 입력을 쭉 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입력을 한다면, 제일 먼저 제목을 입력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제목을 입력하고, 자, 줄을 바꿔주시고, 첫 번째 문단 입력 그대로 할 겁니다. 그죠? 그대로 입력할 거고. 자, 이렇게 됐다면, 이제 다음은 표입니다. 표는 표 제목과 이 문단 사이가 한 줄이 뜹니다. 한 줄을 띄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각 기호를 넣고, 우리가 표 제목을 쳐줍니다. 정각 기호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이왕 이 타자를 할 거니까, 그죠? 나중에 넣는 게 아니고, 지금 어차피 문장을 입력하는 타자를 치는 시간이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엔터를 바꾸고요. 이제 뭡니까? 컨트롤 엔티로 표 넣기를 한 다음에, 그죠? 자, 아까 우리가 입력한 64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64가 아니죠, 그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은 맞아요, 그죠? 대부분 여섯 줄이었겠죠. 그리고 칸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임의로 우리가 입력할 때 다섯 칸을 입력하라 했기 때문에 다섯 칸이 됐으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 지금 네 칸이니까 소정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임의 값은 79, 34 그대로 둡니다, 그죠? 자, 글자 처리는 반드시 했는데 아까 다 해놨잖아요, 임의리,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5로 해놨다면 우리가 손댈 게 없습니다. 그냥 컨트롤 N, T 와가지고 바로 엔터키만 눈을 확인하고 엔터키만 딱 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가 들어갔죠, 그죠? 자, 이 안에 열심히 이제 타자를 하시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해서 빨리 탭키로. 주로 입력하실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대부분 아래쪽으로 입력하신 분이 있고요. 아니면 옆으로 입력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권장해드리는 방법은 옆으로예요. 왜냐면, 이게 탭 하고 탭을 치면 요리 바로 와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치고 하면 또 방향키 누르고 내리고, 방향키 누르고 내리고, 방향키 내리고, 여기까지 다 쳤다면 또 어떻게 해요?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구분이라 입력하고 탭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2018년이라고 치고 또 탭키 누르고, 2019년 치고 또 탭키 누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치고, 자, 또 탭키 누르고, 비고란 치고, 또 탭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음 줄로 바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글년 치고, 탭키 누르시고, 50일 치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쭉 탭키로 입력을 다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입력을 하고, 그 입력 한글 가지고 이제 나중에 수정을 하겠죠. 지금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손대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입력을 다 했다고 볼 겁니다. 자. 자, 이렇게 이제 표를 집어 넣으시고, 여기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저는 그냥 붙여넣기로 넣습니다. 자, 이렇게 쭉 다 치시고, 딴 거 신경 안 씁니다. 만약에 두 줄이 되건 세 줄이 되건 신경 안 씁니다. 그죠? 그대로 진행합니다. 지금은 고칠 게 아니라 나중에 수정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고 예를 넣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커서가 하나 왔고, 여기 이제 문단보호가 왔고, 요 밑에 또 문단보호가 하나 더 있죠, 그죠? 이제 요 줄을 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표하고 다음 소제목 사이를 우리가 이렇게 띄워줍니다. 한 줄을 비워둡니다. 나중에 여기에 이제 차트가 더할 자리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소제목 치겠죠, 그죠? 여기다가 소제목을 칩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력하실 때. 지금 여기 보면 차트 들어갈 자리고 이 차트가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여기 있죠. 여기도 실제는 띄워진 것 같지만은 여기 띄워진 게 여기가 줄바꿈이 된 게 아니겠죠, 그죠? 이 차트와 이 제목 사이, 다음 문단 사이 여기에 여백이 들어갑니다. 여백이 한 7mm, 8mm 들어갑니다. 그 여백 자리지 실제는 여기가 이렇게 문단보처럼 우리 줄바꿈을 한 거 아니에요. 줄바꿈은 어디에요? 여기 위에 표와 차트 사이 여기가 지금 줄바꿈이 된 겁니다. 여기가. 자,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다면 자, 여기 이제 요걸 입력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림은 나중에 넣으실 거고 쭉 요 글자를 입력합니다. 다음 문단을 입력합니다. 자, 엔터를 치고 쭉 열심히 다다다다 해서 다음 문단을 입력할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자, 요것도 다음 문단이니까 엔터 치고 문단 바꿔주고요. 그 다음 문장을 또 입력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입력하실 거고 그죠? 자, 또 엔터 치시고 이제 또 소제목 자리가 들어옵니다. 그죠? 자, 듣게요. 여기서 한 줄을 또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담배세 해외 사례를 여기다가 입력할 겁니다. 그렇죠, 그죠? 자, 여기서 넘어와서 자, 여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줄이 띄워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다시 줄바꿈을 하시고 자, 다음 문단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단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김혜나 연구원이라고 요걸 할 건데 여기 이제 줄바꿈이 하면 됐죠, 그죠? 여기도 줄바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누름틀 밑에 관련자로 요 사이에도 줄바꿈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엔터를 한번 치시고 한 번 더 줄을 바꿔주시고 김혜나 연구원부터 작성일까지 작성일까지 자, 작성일 뒤에는 우리 누름틀이 들어올 건데 누름틀 자리 요 한 칸을 띄워주시고 띄워둡니다. 나중에 여기다 누름틀을 넣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엔터 주소 이제 어떻게 해요? 마지막 관련 자료도 다자를 끝냅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빨리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빨리 아까 우리 문장 입력 작업들 번호하고 우리가 머리말 꼬리말 다 넣고요. 쪽번호 머리말 꼬리말 다 넣고요. 이제 바로 요 타자까지 빨리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고 15분 이내로 15분도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자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15분 이내로 이제 여기까지 치시는 걸 권장해 드리는데 자, 이렇게 빨리 입력하시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와서 갖고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글 상자부터 입력을 쭉 해 나가겠죠. 그죠? 글 상자부터 여기 넣고 쭉 이제 해 나가실 겁니다. 자, 글 상자 넣을 겁니다. 어떡합니까? Ctrl NB 마우스로 적당히 잡아 주고요. 자, 커서 깜빡하는다는 거는 우리 글 상자 안에 커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어떻게 개체 속성 Ctrl NK 그러면 글 상자의 개체 속성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죠? 자, 글 상자 설정을 바로 합니다. 너비 100에 높이 11. 자, 요걸 그대로 바로 세팅을 바로 해 줍니다. 그죠? 자, 여기 와서 너비 100에요. 높이 11. 자, 그 다음에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찾이고요. 가로 종이에 가운데 눌러주시고 0이고요. 세로. 또 세로도 종이에 위에 19. 위에서 19만큼 띄운 자리에다가 넣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바깥 여백입니다. 바깥 여백이니까 여백 캡션 가면 되니까 컨트롤 탭에 가서 바로 어떻게 탭키 눌러가지고 아래쪽 8mm 그죠? 탭, 8. 자, 요거는 아래 우리 글자하고 글 상자 사이 간격을 8, 즉 한 줄만큼 띄우겠다는 겁니다. 이전에서는 우리 여기 줄바꿈을 썼는데 지금은 줄바꿈 대신에 여백으로 그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실선. Alt 탭 가서요. 선을 종류를 뭘로 선택하느냐. 실선 0.2. 약간 굵게. 그죠? 0.4보다 우리하고 조금 더 얇은 거죠. 0.2. 자, 이렇게 주시고 나머지 이제 색 채우기도 있네요. 컨트롤 탭을 넣어 가지고 이제 색 채우기 면색 가서 어떻게 해요? 주황색. 자, 102 아니네요. 그죠? 자, 가서 다시 기본에 가서 주황색. 자, 안 보이면 다시 가서 주황색 가서 13258. 맞죠? 그죠? 80% 밝게 바로 앞에 그죠? 그죠? 자, 요 설정하고 나오면 됩니다. 이제 다 됐다면 어떻게 해요? 요거 아까 우리 제목 글자를 미리 쳐놨습니다. 괜히 뒷장 넘어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자, 요런 걸 드래그하고, 자, 까만 곳에 아무 데나 블럭 설정한 곳에 가서 드래그 앤드롭 끌고 갑니다. 자, 그대로 선택이 돼 있죠. 바로 Alt L로 바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 상자 어떻게 된, 안에 제목을 봐야 되겠죠. 그죠? 16포인트. 자, 16입니다. 16. 그 다음 휴먼 고딕. 휴먼 고딕을 찾고. 그 다음에 장평. 탭탭. 105. 탭탭. 자가 마이너스 5. 진하게 됐을 거고요. 그죠? 주황색. 자, 13258. 13258 그대로네요. 50% 얻게 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오고 가운데 정렬 컨트롤 시프트 C 다 끝난 거예요 이러면 그죠? 자 이제 여기 나옵니다. 이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요거 줄 바꿈이 생겼지만 아까 우리가 요만큼 띄워준 게줄 바꿈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제는 요 새로 바뀐 2021년부터는 요렇게 줄 바꿈을 주지 않습니다. 요건 지워버립니다.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면 됩니다.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뭡니까? 여기 요 문단은 뭐 있습니까? 문단 첫 글자 장식 있었죠. 그죠? 자, 여기 문단 첫 글자 장식 넣을 겁니다. 어떻게요? 단축키. Alt 떼고, J 떼고, A3. 그죠? 그리고 얘는 뭡니까? 세 줄이네요. 세 줄로 하고, 자, 글꼴은 이렇게 하고, 글자 세가 이렇게 할 거다. 자, 글꼴은 한 큼. 쭉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죠? 한 큼, 고딕. 윤고딕, 740. 그리고 면색은 남색입니다. 남색. 2396이 아니네, 그죠? 남색. 요거네. 6013이네, 그죠? 요거 틀리니까 또 가서 어떻게 해요? 기본 가서. 자, 남색을 찾아서 눌러야 되는데 잘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더 가면. 자, 남색 6013이. 얘를 누릅니다, 그죠? 본문과의 간격 3mm. 오케이, 설정.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글자 색이 흰색이니까 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시고. 자, 흰색 뭐예요? 위에 여기 주셔도 상관없죠, 그죠? 흰색이면 여기, 그죠? 요 주셔도 됩니다. 왜 색만 줄 거니까 요거 줘도 상관없습니다. 웃깁니다. 흰색 됐죠. 그죠? 자, 아니면 Alt L로 흰색 선택하셔도 되고. 자, 나머지 찾아봐야 되겠죠. 이제 또뭐 있나. 그죠? 자, 여기서 요거 문단 첫 글자 줬고요. 쭉 내려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없죠. 그죠? 자, 바로 표제목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표제목 갑니다. 자, 표제목 가니까 다 줬습니다. 정확히 줬고요. 자, 요거 스타일로 넣으랍니다. 그죠? 자, 어떻게 해요? 커서를 여기 둡니다. 자, 표제목에 이렇게 컷을 두시고요. 어떻게 해요? 스타일, F6. 자, 새로 만드는 겁니다. 등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플러스. 그리고 여기다 뭡니까? 표제목을 입력합니다. 그죠? 표제목이라고 입력하고, 자, 표제목은 스타일 이름 이렇게 주고, 자간 이렇게 주고, 다 주랍니다. 그죠? 자, 문단이 있고요. 문단 모양에 가서 뭡니까? 가운데 정렬만 주면 되네요. 가운데 정렬만. 그리고 나옵니다. 자, 나머지 이제 글자 모양이죠, 그죠? 11포인트고, 그 다음에 도둠체고요. 도둠체는 디귿. 디귿, 도둠체. 그 다음에 장평. 장평은 95. 자가는요, 마이너스 2. 그리고 진하게까지. 설정, 추가. 컷을 뒀기 때문에 그 컷을 둔 부분이 바로 변형이 됩니다, 그죠? 됐죠, 그죠? 여기 이제 표제목. 자, 표제목 다음에 또뭐 있나가 한번 봅니다, 그죠? 쭉 보면은 여기에 뭡니까? 각주가 들어갔네요, 그죠? 각주. 자, 여기 컷을 반드시 각주 자리에 있는데 곳에 컷을 두셔야 됩니다. 두시고 뭡니까? 컨트롤 N. 자, 자동으로 들어올 거고요. 정답을 보고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료 간세척. 자료 치시고 그대로 콜론 띄우지 않고 콜론이고요. 띄우고 간세척. 자, 그리고 컨트롤 A 눌러서 다 선택할 거고요. 분명히 뭔가를 줄 겁니다, 그죠? 자, 가서 각주를 선택합니다. 각주가 글자 모양 도둠의 9포인트 아라비아 숫자 정답이 이랬죠, 그죠? 그러면 된 겁니다, 그죠? 숫자에 갈로 하나짜리였으니까 정답도 그죠? 단지 서식만 지정하면 됩니다, 그죠? 자, Alt L. 자, 여기서 Ctrl A 하시고 Alt L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그대로 도둠 9포인트고요. 자, 도둠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디귿 도둠. 자, 설정. 자, 이렇게 끝난 겁니다. 자, Shift ESC 누르고 나와가지고 이제 바로 올라올 거고요. 자, 나머지는 표입니다, 이제. 자, 표도 빨리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설명한 거. 자, 전체 드래그. 그죠? 그리고 뭐예요? 가운데 정렬. Ctrl Shift C. 자, 그 다음에 P를 누릅니다. P를 누르고 들어가서, 자, 표의 모든 셀의 안 옆에. 그죠?
표에 가시면, 표탭에 가시면 모든 셀이 압력액이고, 자, 왼쪽, 오른쪽입니다. 왼쪽 2, 오른쪽 2. 되시죠, 그죠? 자, 이게 두 번째 거 꺼냈습니다. 설정. 자, 세 번째는 셀로피를 갈게, 그죠? 셀로피를 갈게는 뭡니까? 단축키. 자, 이렇게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뭐 누르라고요? H, H. 그죠? H를 누르면 셀로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셀로피를 갈게, H, 돼 있지, 그죠? 그래서 H 누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개를 줬고요. 네 개째는 테두리입니다. L, L 누르고 들어가서, 아까 우리 요 체크를 해제해놨죠, 미리, 그죠? 자, 표 안쪽 선입선까지 0.12, 실선 0.12에 안쪽은 0.12. 자, 반드시 안쪽 눌러주셔야 돼요. 눈으로 보인다고 해서 안 누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체크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실선이고 굵은 선 0.4고 위쪽과 아래쪽을 주랍니다, 그죠? 자, 또 선입선을 줘서 좌우에 우리 선입선을 없애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다 줬어요. 이제 설정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또뭐 해야 됩니까? 제목만 드래그. 자, 제목만 드래그해서 뭐예요? 먼저 테두리하고 배경 주시고 서식 세 가지를 줄 겁니다. 그죠? 자, L키를 눌러서, 자, 요거는 여기 있는 내용이죠. 그죠? 제목 행과 아래쪽 합계행은 이쪽과 아래쪽에 뭐 준다고요? 이중실선 0.5. 자, 이중실선, 요거는 밑에 들어올 거니까 아래쪽. 자, 배경 가서 제목의 배경색 주황색입니다. 50% 어둡게. 주황색. 자, 주황색도 13258 그대로네요, 그죠? 50% 어둡게. 자, 설정 두 가지 줬고요. 이제 서식 Alt L을 눌러서 뭐 누릅니까? 글자 모양 도둠체 진하게. 자, 디귿 도둠체 진하게. 세 가지 다 줬죠, 그죠? 합계도 마찬가지 드래그해서, 자, L키 누르고 테두리 이중 실선 줘야 되겠죠, 그죠? 이중 실선 우리는 위에 주죠, 그죠? 자, 배경 가서 뭡니까? 합계행 배경은 하얀색. 하얀색인데 15% 어둡게, 회색을 준다는 거네, 그죠? 가서, 자, 하얀색인데 15% 어둡게, 요거죠, 그죠? 설정. 자, 나머지 하나 Alt에 가서 뭐 줍니까? 진하게만 주면 되네, 그죠? 진하게만 주고 나옵니다.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제목행 세 가지, 합계행 세 가지 줬습니다. 이제 뭐 합니까? 여기 가서 그대로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요거 가운데 정리, 순서대로 쭉 진행해 온 거예요. 우리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진행하게끔. 자, 가운데 정렬만이, 요, 아까 우리 가운데 정렬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표 전체가 가운데 정렬. 즉, 요, 우리 글자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여기에 문단 보고 하나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들이 가운데 오게끔 하는데, 지금 커서를 대보면, 요렇게,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겠죠? 그죠? 양쪽 정렬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운데 좀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죠? 눌러주고, 만약에 여기 커서가 잘안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요, 다음 줄에 커서를 두시고, 왼쪽 방향키를 누르시면 커서가 와요. 그리고 반드시 가운데 선을 딱 눌러주시고. 자, 이제 합계로 갈 겁니다. 합계도 정답을 봐야 됩니다. 안 구하는 곳도 있으니까, 그죠?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요세 열을 다 구했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 모두 다할 건데 아래쪽에까지, 여기 합계가 들어가는 곳까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S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가끔 이런 것도 있어요. 비고란을 합쳐라. 이것들을 한 칸으로 그냥 합칩니다. 그럼 어떤 게 하냐? 합칠 칸들을 선택하고요.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자, 셀 합치기가 있죠. 뭡니까? MM. 자, 요 단축키만 알고 있으면 편해요. 그죠? 자, 이렇게 합칠 셀을 선택하시고, M만 누르면 M. 그럼 합쳐져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르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M키 누르면 된다는 거, 그죠? 자, 되시죠? 그죠? 자, 이렇게 했다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정렬을 해야 돼. 정렬, 그죠? 정렬을 어떻게 배웠죠? 문자들 길이가 같으면 가운데, 틀리다면 문자들은 왼쪽, 숫자들은 길이가 같으면 가운데, 틀리다면 오른쪽. 자, 지금 봅시다. 요거 빼고, 요거 빼고, 나머지 요거 비교할 겁니다. 요거 문자죠, 그죠? 숫자가 들어갔지만 DS 하나 붙더라도, 그 하나가 들어갔더라도, 같이 들어갔더라도 문자가 됩니다. 그죠? 지금은 그냥 문자들만 있으니까. 근데 길이가 틀려, 그죠? 단변이 때문에,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왼쪽 정렬. 컨트롤 시프트 레프트. 자, 얘들 비교해야 됩니다. 얘들 비교합니다. 틀리죠? 얘들 틀리죠? 얘들 틀리죠? 눈으로 딱 봐도 다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다 그냥 컨트롤 시프트 라이트. 그죠? 자, 하나 빠졌네요. 이제 뭡니까? 캡션이 있습니다. 캡션, 그죠? 여기 캡션이 여기 단위 천톤 여기 달려 있네요. 자, 표 안에 아무 데나 컷을 두시고, 자, 캡션 넣는 거 컨트롤 NC.
자, 지웁니다. 백스페이스 지우고, 지움, 지우, 지움 하시고, 자, 괄호 열고, 단위. 자, 띄우지 않고, 콜론 띄우고, 천 띄우고, 톤 괄호 닫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뭐예요? 위로 간건 아니죠, 그죠? 만약에 위로 갔다면, 컨트롤 N, K로 들어가서, 우리가 옆에, 캡션 부분을 위로 올리면 되고, 만약 지금은 그대로니까, 단지 뭐가 차이 났죠? 오른쪽 정렬이 됐잖아요, 오른쪽. 그럼 요소 바로 바꿉니다. 그냥 컨트롤 시프트 라이트. 지금 우리가 바로 눈으로 보이는 대로 바꿔놓고 혹시 모르니까 세부 지정 한번 가보면 됩니다. 그죠? 자, 계산식 구하고요. 캡션 오른쪽 정렬. 자, 여기까지 다 끝낸 겁니다. 표가. 지금 표로 완전 마무리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걸 굉장히 설명하면서 했지만은 설명 안 하고 여러분이 빨리 따라 했다면 금방 끝났겠죠. 그죠? 자, 이제 뭡니까? 차트 들어갈 건데, 차트 먼저 뭘 비교해야 된다 했죠? 차트는 범례하고 항목 값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골련 담뱃잎 시가. 골련 담뱃잎 시가 요거 세 개네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2018, 2019, 2020이네요. 2018, 2019, 2020 요거네요.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요거와 요거 값들을 다 찾아야 된다. 즉, 제목행은 다 선택하셔야 되네요. 그죠? 요까지 선택하고 여기까지 요렇게. 요렇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타는 빠졌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시가까지 선택을 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부터 누르세요. 자, 그리고 차트 들어가고, 자, 요거는 전부 다 세로 막대이네, 그죠? 자, 지금 요렇게 들어갈 겁니다. 라고 나왔고요. 지금 정답을 보시면 뭐가 다 이상합니다. 그죠? 자, 뭐가 틀렸죠? 범례와 항목값이 서로 바뀌었어요. 자, 요럴 때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고요? 줄칸 전환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정답과 비슷하게 보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해나가셔야 편하지. 이 상태에서 편집을 하면 엉망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줄칸 전환을 해서 정답과 비슷하게 바꿔줍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차트도 너무 크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 그러니까 차트부터 바꿉시다. 그죠? 거기부터. 자, 뭡니까? 바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P. P 누르면 들어갈 거고요. 세부 지상 가서 차트의 크기부터 쭉 바꿔줍니다. 자, 너비가 80이고요. 높이가 70. 크기 고정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본문과의 배치, 자리 차지. 그리고 단의 가운데. 그죠? 단의 가운데 0. 자, 이것도 문단의 위에, 그죠? 문단의 위에 0. 됐죠? 그죠? 자, 옆에 부분 갑니다. 옆에 부분 가서 위쪽이 5고요. 아래쪽이 8입니다. 자, 8을 준다는 거는 아까 우리 줄 바꿈이 없었는데 그만큼 공간이 생겼죠. 그게 아래쪽 8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정 됐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목들을 어떻게 하라 나오네요. 제목 보통 모양 10. 자, 보통 모양은 글씨체가 이렇게 씁니다. 그죠? 자, 제목을 클릭할 건데 잘 됐네요. 그래, 그죠? 요빈 곳을 잘 클릭하면 선택이 된다. 이렇게 잘안 됐던 거죠. 자, 하고 오른쪽 버튼. 그리고 제목 편집. 자, 차트 제목, 보통 모양은 요걸 속성을 주지 마라는 겁니다. 글씨체가 아니고요, 그죠? 속성을 주지 말고 얘를 10으로 설정. 자, 나머지. 갑축, 한목축, 범례. 요세개 남았네요, 그죠? 요거를 보통 모양 똑같이 아무 속성을 주지 말고 굿포인트만 해라. 자, 클릭해서요.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구, 설정. 오른쪽 여기 클릭해서 선택을 한다고 하고 오른쪽 버튼 자9 범례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그만 9 선택. 자, 범례는 아래로 가야 됩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로 내릴 겁니다. 자, 아래로 내리려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속성 창이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얘를 더블 클릭 따닥. 그러면 여기에 객체 속성 창이 나와요. 작업창이, 그죠? 그럼 여기서 속성이 선택이 되면서 자, 아래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정답하고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죠? 자, 틀린 게 없나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보고, 자, 요 특기 요거 0, 20, 40, 60, 80딱 맞아떨었습니다. 다행히, 그죠? 자, 그리고 이상이 없고요. 아까 제목 하면서 제목에 글을 조정을 안 했네, 그죠? 제목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요것만 설명드리면서 바로 바꿨고요. 자, 제목까지 바꿔주셔야 됩니다. 담배 수출 현황이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까지. 만약에 글씨체도 바꾸라 그러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바꿔주시고, 지금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로막대로 다 통일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어떤 특정 계열이 끝근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요것들을 바꾸기 전에 먼저 끄끈 선을 먼저 주시고 또 보조값이 들어갔다면 끄끈 선을 바꾸고 나서 보조값을 하락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보조값을 바꿔주고 어떤 계열을 선택한 다음에 자 계열 선택 안 됐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계열을 선택하면 된다겠죠. 그죠? 선택하고 만약에 이걸 보조값을 먼저 바꿔주고 끄끈 선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보조값이 다시 없어져 버려요. 그죠? 이 계열이 그래프가 바뀌어 버리니까 차트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보조값을 줘야 된다면은 우리가 차트 종류를 먼저 변경을 하고요. 그죠?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값들에 대해서 다시 선택을 해서 어떻게요? 보조값으로 줄어가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안 그러면 다시 우리가 또 보조값을 또 설정을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상관없으니까 이제 자, 요거죠.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수치가 틀리다면 또 수치를 바꾸려면 선택을 하시고 속성창에서 최소 최대 주값 변화된 값을 줄어면 되겠죠. 그죠?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넘어옵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쉽게 사실은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됐고요. 다 됐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표 위에 들어갑니다. 표 위에. 자, 표 위에 들어갔다는 거는 내가 아까 이거 커서 뒀는데요. 왜 올라가 버렸죠? 이런 분도 있었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얘가 내가 컷을 둔다고 해서 여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선택을 했다는 건 보세요. 컷이 없어졌죠. 그죠? 즉 내가 요 문단 지금 요 표가 들어가 있는 문단을 선택했고요. 선택하고 차트를 넣고 아까 차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단에 단의 가운데 문단의 위로 늘어났기 때문에 요 문단의 위로 들어간 겁니다. 문단 위로. 지금 보십시오. 요 위로 들어갔죠. 문단과 문단 사이인데 요 문단에 요 문단 표가 들어가 있는 문단의 맨 위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치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걸 반드시 끌고 오면 안 되겠죠. 그죠? 선택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한 다음에, 미리 만들어둔 자리에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V 눌러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죠?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죠? 자, 이제 뭐 남았습니까? 얘들 남았네요. 그죠? 소제목들. 그죠? 소제목 남았고, 자, 여기에 있는 누름틀 남았고, 그죠? 요거 하이퍼링크 남았고, 그죠? 자,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거 보시면, 요 소제목들, 스타일로 만들어라. 자, 클릭하시고, F6 눌러서, 자, 소제목이 없으니까 우리 만들어야 돼, 소제목. 자, 소제목이라고 들어갈 거고요. 세부 지상에 보시면, 스타일이. 자, 소제목. 문단이고 문단 번호 문단을 넣을 겁니다. 문단 모아에 가서 자 번호 문단은 확장에 가서 번호 문단을 넣습니다. 그죠? 그러면 번호가 자동으로 1, 2, 3, 4 붙죠. 그죠? 자 설정하실 거고 글자 모아에 가서 12포인트 그 다음에 뭡니까? 한금도둠 한금도둠 진하게 설정 추가 설정 됐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확 바뀌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인데요, 그죠? 자, 얘도 뭔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뭐 있죠? 여기에 요만큼 들어갔죠, 그죠? 이게 뭡니까? 들여쓰기. 들여쓰기를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문단을 시작할 땐 들여쓰기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B형과 C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개요번호로 넣기 때문에 들여쓰기 자체가 안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문단과 문단이 여러 개 나눠졌다면은 앞에 뭐, 첫 글자 꾸미기 안 하고, 개요 번호 있는 게 안 돼간다면, 반드시 들여쓰기 내주셔야 돼요. 정답이 잘 보시면 들여쓰기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들여쓰기 내야 되겠네요. 그죠? 자, 들여쓰기 넣기 위해서는, 여기 아무 문단에서, 요 문단 안에서 클릭을 하시고, 똑같이 Alt T 들어가셔가지고, 자, 기본에 가시면, 들여쓰기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10포인트로 바뀌고, 10포인트가 한 글자로 했습니다. 그죠? 한 글자만큼 들어갑니다. 설정. 됐죠? 그죠? 들어왔죠? 자 이제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그림을 해야 되겠네요. 컨트롤 N I. 자 아까 우리가 미리 세팅했습니다. 마우스 크기 지정 안 한다고 해놨고요. 자 CWP 안에 찾아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죠? CWP 안에 비즈니스.png 이름이 비즈니스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단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확장자를 봐라. png, bmp, jpg, gif를 보라겠죠. 그죠? 자 같은 걸 찾아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넣기를 할 거고요. 문서 파운 미리 체크해 놨고요. 그죠? 자, 이제 그림이 들어갔다면 그림을 빨리 더블 클릭. 따닥. 자, 시킨 대로 바꿔야 됩니다. 크기 들어가셔갖고 너비가 29. 자, 탭탭.
그 다음에 19. 또 바꿀 거예요. 본문과의 배치 어울림이고, 자, 이렇게.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 어디 두고죠? 어울림이고, 자, 가로의 문단의 왼쪽, 그리고 0. 문단의 위 0.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그죠? 자, 바깥 여백입니다. 바깥 여백은 바로 요거죠. 여백. 그죠? 자, 컨트롤 탭으로 가서 바깥 여백. 오른쪽, 아래쪽 3입니다. 그죠? 오른쪽, 아래쪽이니까 밑에 그 두 개. 오른쪽 3. 아래쪽 3. 자, 다른 거 없네요. 엔터. 자, 그러면 자동으로 위치를 딱 잡습니다. 그죠? 자, 또 문제 봐서 다른 거 없나 보고 넘어갑니다.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쭉 오시다 보면, 자, 그대로 진행을. 여기 또. 드레스기가 문당 시작점이 또 나왔네요. 그죠? 드레스기가 또 하나 더 가네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또 찾습니다. 쭉 가셔갖고, 여기 문단에 들어갔네요. 여기, 그죠? 여기, 아무 데나 클릭하시고, Alt T. 그리고 드레스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설정 됐고요. 다른 건 없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바로 뭡니까? 또 소제목이죠. 그죠? 소제목, 아까 우리 스타일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죠? 여기 클릭하시고, 이제는 여기 선택만 하면 되겠죠? 여기 가서 소제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2가 붙고, 아까 세팅된 값으로 자동 들어갑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문단의 시작입니다. 여기 드레스기가 되어 있죠? 클릭을 하고, 똑같이 Alt T. 그리고 드레스기 체크. 설정. 됐죠? 그죠? 자, 또 다른 거 없나 쭉 보시고, 없네요. 이제 바로 쭉 내려와서 이제 김해나 작성일은 오른쪽 정렬입니다. 자, 두 개의 문단을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시고, 자, 관련자로도 마찬가지였네요. 그죠? 다 네 개를 다 선택하면 되겠네요. 컨트롤 시프트 R. 자, 이제 바꿀 거 선택합니다. 뭡니까? 작성일 뒤에 누름틀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클릭을 두시고 작성일 뒤에 여기 한 칸 띄우고 누름틀에 들어갈 거니까 거기에 컷을 반드시 두시고, 자, 누름틀 컨트롤 K, E. 그죠? 자, 입력을 합니다. 찾아봐야 되겠죠. 세부 이상도. 그죠? 자, 누름틀 00000 하고, 자, 데이터를 실제로 입력까지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죠? 지금은 00000 다 되어있는 기본값이네요. 그죠? 다른 거 바꿀 거 없습니다. 그럼 바로 넣기. 또는, 자, 여기 입력이 안 되어있는 경우는 직접 쳐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전에 입력했던 게 남아있었습니다. 00점, 00점. 자, 이렇게 키를 누르고 누름틀 값을 넣어주고요. 자, 넣었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딱 수정 상태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 그대로. 세부 지상에 있는 내용 그대로. 또는 아까 띄어쓰기 이것도 정확하게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01점, 그 다음에 띄우고 27하고도 마지막 점까지. 여기까지 다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 하나, 하이퍼링크. 자, 관련 자료에 관해서,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그죠?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전체가 아니고, 정답을 보셔도, 자, 글자만, 여기 지금, 요렇게 씌워져 있는 게 보시면, 갈로는 선택이 안 되어있죠. 그죠? 글자만 딱 이렇게 씌워져 있죠. 아니, 그럼 요렇게 다 씌워줬다면 다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관련 자료 글자만 씌워져 있으면, 그럼 요거는, 요거 글자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주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컨트롤 K, H. 자, 하이퍼링크는 지금 어떻게 들어갔느냐. 원래 재갈피로 많이 줬었는데, 이게 좀 바뀌면서 이제 웹주소 형태로 많이 넣게 나왔습니다. 물론 재갈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재갈피 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라 그랬죠. 그죠? 자, 지금은 웹주소입니다. 자, 그대로 또 치셔야 됩니다. 그죠? http, https, 콜론, 슬래시, 슬래시. 아, http죠. 그죠? p, 슬래시, 슬래시. 30gong.com입니다. 그죠? com. 자, 뒤에 뭐 다른 거 있나 하기는 꼭 하시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오타 없이 잘 치셨다 그러면 넣기. 자, 누르지 마시라 했어요. 그죠? 누르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대로 들어갔나 보고, 손이 이렇게 바뀐다는 건 뭔가가 연결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자, 정답하고 맞는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해가지고, 자, 1번의 D를, 1번의 D를까지 왔네요. 그죠? 딱 맞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다 정확하게 더한 겁니다. 이제 해야 될 건 뭡니까? 시간이 5분 정도 남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시간이 안 남는다면은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최종 점검인 요 끝단을 비교하겠죠. 끝단, 그죠? 끝단.
또 내려가서 끝단, 여도 끝단, 끝단 다 요것만 먼저 비교해보고 이상이 있다면 빨리 찾아라겠습니다. 그죠? 자, 지금 시간이 한 5분 남았다 그럼 또 컴퓨터에 도움을 받습니다. 어떻게 맞춤법 검사를 통해서 이 커서를 제일 처음에 둡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F8을 눌러서 자, 맞춤법 검사를 시킬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시작을 합니다. 그죠? 시작을 하면 자, 담배가라고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른 건다 지나갔네요. 그죠? 이상했는지. 자, 담배가 수출액이 담배가 96.8%. 자, 담배가 지금 제가 친 글자가 붙어버렸네요. 그죠? 실제로는 띄우는 게 맞겠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붙어도 똑같고 띄워도 똑같습니다. 왜요? 끝단하고 다음은 넘어간다. 여기. 그러면 요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붙이는 것보다 띄우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지금 정답이 대체가 돼 있네요. 그죠? 바꾸기 누릅니다. 그래도 똑같죠, 그죠? 왜냐하면 끝단이기 때문에 붙이나 떠나 넘어와서는 그 띄었으니까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 국가로는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수출 국가, 자, 뭐가 틀리죠, 그죠? 왜? 갈로 하고 띄워야 되는데 안 띄웠습니다. 그럼 또 똑같이 내가 틀린 게 없네요, 여기는 그죠? 그럼 수출국 가로는 국가로는 지금 좀 그러니까 여기 가서 띄우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가서 띄웁니다. 자, 그러면 정답하고 똑같이 국 국가로는 수정 상태 되어버렸네요. 그죠? 인서트 키 다시 누르시고 국가로는 하고 다시 치십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국가로는 이런 되겠죠. 자, 또 다음 걸 찾습니다. 계속 찾습니다. 그러면 수출 아까 나왔고요. 자, 5.1%의 순으로라는 게 나옵니다. 자, 쭉 올라가셔갖고 여기에 5.1%의 순으로라는 게또 나올 겁니다. 5.1%의 순으로인데 얘는 의하고 순자가 뒤로 왔네요. 그죠? 그러면 또 띄어쓰기가 안 됐다는 거네요. 그죠? 띄어쓰기 상태 돼 있네요. 여기 그죠? 그럼 바꾸기. 자, 제대로 됐네요. 그죠? 자, 1년 전가라고. 1년 전가도 띄우는 게 아닌가요? 근데 요거 참 헷갈려. 그죠? 그래서 그럼 요걸 내가 붙인 채로 둘 건지 여기서 맞춤법 검사에 둘 건지 헷갈립니다. 그죠? 자, 이거는 맞춤법 검사도 상관없겠습니다. 왜 1년 하고 띄우는 거는 요리 뭐 붙여도 떨어져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바꾸기. 자, 그 다음에 수입액은 이것도 좀 붙였네요. 그죠? 자, 이것도 바꾸기. 자, 그 다음이. 자, 그 다음 요거는 좀 헷갈릴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이. 자, 그 다음이. 요거는 맞습니다. 그죠? 요거는 맞는데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혹시 요렇게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자, 붙여서 그 다음이 아니느냐. 근데 실제 정답을 보니까 그 띄우고 다음이. 그죠? 실제 문제지와 똑같이 하겠습니다. 문제지가 틀렸더라도 문제지에 맞춰서 내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닌데 틀렸는데 하지만 문제지 정답은 그렇게 돼 있더라 그러면 틀렸더라도 문제지 정답과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지나갑니다. 자, 필리핀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필리핀이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죠? 맞으니까 넘어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자, 수입해 가공. 수입해 가공. 수입해 가공. 이것도 가공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가공 맞죠? 그죠? 가공, 가공. 그죠? 자, 지나갑니다. 자, 늘었다, 고할때 왜? 이게 쌍따옴표 때문에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실제 정답도 늘었다, 고 밝혔다. 됐죠? 그죠? 자, 지나갑니다. 자, 또 담배 10년 동안이 또 나왔네요. 그죠? 이게 또 자기가 봤을 때는 이상한 거 아니냐 묻는 건데요. 10년 동안 띄우는 게 맞겠다. 그죠? 자, 바꾸기. 자, 올려야 한다. 올려야 한다. 올려야 하고 띄워야 된다. 안 띄웠네. 그죠? 찾아줬네. 그죠? 또 띄웁니다. 이렇게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담배 가격 기준. 정부의 담배 가격하고 기준. 띄워야 되는데 안 띄웠네. 그죠? 또 틀렸네. 그죠? 자, 이렇게 띄웁니다. 자, 또 시작. 자, 관련 자료는 맞습니다. 그죠? 관련 자료는 맞는데 얘가 띄우는 게 아니냐 또 묻는 겁니다. 정답은 붙어 있으니까 물론 붙은 자 쓰면 됩니다. 그죠? 자, 또 지나가기. 자, 끝까지 다 했대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까? 묻습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이슈 분석. 이거 또 띄우는 거 아니냐 묻습니다. 하지만 정답 붙여놨죠. 그죠? 자, 수출 국가는 아까 똑같은 걸또한번 묻습니다. 그죠? 이건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이도 마찬가지고 아까 물었네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자, 수입해 가고, 이것도 아까 물은 거고, 이것도 물은 거고, 그죠? 이제 다 했다고 나옵니다. 이러면, 자, 컴퓨터 해줄 수 있는 거다 해준 거예요. 이제 또 시간이 또한 2분 정도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일, 그 다음에 해야 될게뭐 있습니까? 이 끝단 비교. 끝단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죠? 끝단, 끝에, 끝에. 이걸 비교해 봅니다. 빨리 비교해 봅니다. 그죠? 그럼 빨리 이제, 엉뚱한 글자가 나왔다면 분명히 중간에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죠? 자,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영, 희, 청, 이, 일. 자, 란, 세, 면, 난. 맞습니다. 그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대로 다 넘어가고요. 다음 또 보시고. 자, 여기. 수, 표, 구, 군. 자, 비. 자, 그 다음 맞습니다. 전. 이공. 를, 은, 로, 가. 가, 잘. 맞습니다. 그죠? 자, 맞고. 자, 요것들 비교해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조, 미, 남, 순, 지, 전, 이, 수, 답, 수담, 엇, 에, 옴. 자, 그대로 다 맞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비교를 또 해봐야 되겠죠? 트, 의, 년, 은, 이, 라. 다 맞습니다. 다 맞고, 아는, 해수 맞고요. 자, 수, 동, 는, 상, 끼, 시, 인, 세, 배. 자, 다, 올, 는. 자, 이러면 다 맞는 겁니다. 이제, 그죠? 담, 의, 년, 십, 년. 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자, 마지막 최준상 한번 꼽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우리 맞춤법 검사하고 나서도 해주시고, 자, 여기 관련자료 하고도 해주시고, 또 글자 치다가 중간에 한 번씩 이거 눌러주시면 좋아요. 그죠? 표한번 하고 눌러주시고 차트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끔씩 저장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누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 했다고 저장을 해주시면 이제 어떡합니까? 다 했다면 이제 화면이 시간이 얼마 안 남고 이제 몇초몇초 남고 화면이 다시 탁 가리실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시험이 끝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한번더요 저장 버튼 누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누르고 자, 이제 짐을 챙겨서 대실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지금 이제 설명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제 요거에 지금 거의 한 30분 안에 이제 다 마무리 짓고 여유가 생기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춤법 검사도 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우리 양쪽 끝 글자들 비교도 해보고요. 그죠? 대부분 긴장을 하기 때문에 오타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오타를 많이 찾아내는 게 합격에 어떻게 보면 합격할 수 있는 그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오타를 많이 치고 왔기 때문에 그 오타가 하나에 2점에서 3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10개만 틀려도 벌써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타를 찾아줄 수 있게끔 타자를 빨리 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유롭게 F8 눌러서 맞춤 검사를 쭉 한번 진행해 보시고 다시 끝단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시간이 없다면 맞춤 검사는 건너뛰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요? 끝단 요것만 빨리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중간에 빠진 겁니다. 내가 한 어떤 때는 열심히 쳤는데 한몇요몇 단어를 빠져먹는 경우도 있어요. 막 치다 보니까 눈으로 막 따라가다 보니까 안따 요거는 건너뛰어 버리고 그냥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벌써 몇 글자 몇 글자입니까? 열 글자 넘죠, 그죠? 그러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다 했는데. 치다 보니 눈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한 요만큼 남은 걸 건너뛰고 다음 줄에 있는 보고 쳐버린 거예요. 그럼 불합격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그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요 끝단은 반드시 비교를 해보세요. 자, 오늘은 A형 전체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